충북도의회 사상 첫 여성도의장이 탄생했습니다. 이시종 저격수라는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이 선출되며 충북도와의 긴장을 예고했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김양희 의원이 제10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이 충북도의회 사상 첫 여성의장에 선출됐습니다. 김 의원은 전체 31표 가운데 27표를 얻어 도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에 당선됐습니다. 김 의원은 의장 선출 과정에 불거진 당내 대립을 의식한 듯 협력을 내세우면서도 도 집행부를 향해서는 이시종 저격수답게 감시 기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. 집행부의 형식적이고 일방 통행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주어진 신성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. 교사 출신인 김 의장은 도 복지여성국장을 지내고 지난 9대 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습니다. 도정 전반을 날카롭게 견제해 이시종 저격수로 불리며 재선에 성공했고 첫 여성의장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또 한 번 이시종 지사와의 대결을 예고했습니다. 한편 부의장은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한자리를 양보하며 새누리당 엄재창, 더불어민주당 장선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